우리의 전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한류에 빠지다 MC 정범균 에바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어떤 전통을 만나게 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저 한번 잘 보세요. 아! 왜 뭐예요? 무당? 무당 아니에요. 무당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탈춤? 네? 아니, 아니, 탈춤 아니에요. 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만날 분들이 네. 조선시대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요? 네. 조선시대에도 아이돌이 있었어요? 그럼요.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바로 만나러 가시죠. 함께 가시죠. 야, 여기 보니까 사물놀이 뭐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비보이 아니에요? 어? 조선시대 아이돌이니까. 그러니까. 아, 여러 가지를 했네요. 네. 어머,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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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누구신데요? 아, 저는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김동규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놀랬어요. 아, 여기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진짜 뭐가 되게 많은데 남사당 패가 정확하게 뭡니까? 남사당이라는 거는 네.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유량 예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기예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남사당입니다. 문헌에 나왔던 거는 이제 조선시대부터 네.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그 훨씬 전부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조 아이돌? 그렇죠. 네. 보고 즐길 게 사실 많지 않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유랑 예인 집단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연을 했던 거죠. 저는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넣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공연장에 사회를 보거든요. 네. 네, 자리를 뺏길 것 같으니까 일단 경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왜 안성이 이 남사당패에 유명한 거예요? 남사당이라는 용어가 네. 산의 남, 산의 남, 절사, 절사. 그래서 절에 모인 남자들의 집단이에요. 본거지가 바로 안성에 위치한 청룡사였습니다. 아.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다 남사당패다. 우리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 예. 여자가 없었던 단체예요, 사실은. 진짜요? 여자는 아예 없어요, 그럼? 네, 아기들은 있을 수 있었지만 크고 나서 공연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 중에 여자가 없었습니다. 아, 그럼 에바 씨는 그 남사당패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로 들어가면? 안성에서는 할 수도 있었을지 않을까 싶어요. 오, 그래요? 안성 왜요? 한번 걸어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예. 오. 여기 보니까 여기 저기 다 바우덕, 뭐 바우덕, 바우덕이 많이 써 있는데. 네. 아, 김암덕이라고 본명은 김암덕. 그래서 암, 바위 암자, 바위. 그리고 덕해서 덕이. 네. 근데 이제 안성은 약간 충청도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우덕이. 아. 돌, 그 우리가 큰 바위, 바우, 저 바우 봐라. 네. 바우덕이.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만 있었다고. 네. 근데 에바 씨가 안성이었다면 제가 들어올 수 있었다. 네. 라고 말씀드린 게 이 바우덕이 이분 때문입니다. 여자처럼 생겼어요. 여자분이세요. 여자예요? 예. 아, 진짜로? 그 남사당패 최초로 그러면? 그렇죠. 여자. 여잔데 또 대장. 대장? 예. 네. 거의 조선시대에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엄청난 일인 거죠, 사실. 그치. 네. 어떻게 근데 다 남자들이 있는 곳에 네. 여자가 들어왔어요? 이게 좀 사연이 있는데 네. 남사당패는 네. 어린 친구들을 삘이라 그래가지고 네. 어깨 위에 올리는 무동놀이 그리고 이제 후학을 양성을 하는 거죠. 어린 네.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런데 바우덕이의 아버지가 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이 바우덕이 패 대장이 네. 가자. 밥은 굶지 않게 해줄게. 먹고 살게 해줄게. 그리고 데려왔는데 엄청난 재능이 있는 거죠. 너무 잘했구나. 네, 노래도 잘하고 풍물도 잘하고 줄타기도 잘하고 이러니까 인기가
안성 남사당 패가 아니라 이제 바우덕이 패라는 이름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예. 예. 그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대장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꼭두새가 올라가셔서 계속 활동을 하신 거죠. 와, 진짜 대단한 일이네요. 예, 엄청난 일이죠. 이분이 원래도 유명했지만 네. 엄청나게 유명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일제가 이제 경복궁에 불을 지르죠. 네, 맞아요. 그 후에 흥선대원군께서 네. 경복궁을 중건을 하십니다. 네네. 근데 일하시는 노역자들이 네. 힘들어하니까 힘드셔. 네, 군대 위문공연처럼 전국에 있는 놀이패를 불러보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공연을 해요. 경복궁에서요? 네, 경복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근데 거기서 바우더기패가 네. 최고의 재주, 최고의 인기. 오. 네,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대상. 연예대상. 네. 오. 정상품에 해당하는 옷관자를 하사 받습니다. 진짜 바우덕 덕분에 남사당패? 네. 네. 유명해진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 단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이분이신 거죠. 저 대단한 분이네. 네. 에바 씨가 지금 시작하면 에바패 생길 수 있나요? 에바패? 네. 제가 에바덕이 되어볼게요. 목이 벌써 네. 뻑뻑 쓸겨좀 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저희가 이거를 네. 처음에 연습할 때 요것만 한 4시간씩 해요. 아, 이것만? 네. 안돼요. 저 무릎이 안 좋아서 네. 저희 남사당패의 표현으로는 도가니가 나갔다 그러죠. 아, 이제 쉽지가 않구나. 네. 아니, 그러면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우리 바우덕이 공연을 좀 볼 수 있어요? 공연 보고 싶어요. 마침 네. 오늘 잘 오신 게 네. 저희가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해요, 오늘. 오늘? 예, 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한번 보고 한번 저희 남사당의 기회를 한번 직접 체험해보는. 네. 아, 좋습니다. 공연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우와. 와, 엄청 넓네요. 우와. 아, 여기가 공연하는 곳이구나. 운동장 같이 커요. 우리 남사당 놀이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라. 강을 구경하고 아이고 자 아이고 저 물렸네 물렸어 여보게 우리 조카 놈 좀 불러주게 그래 가만 있어봐 내가 얼른 불러줄게 와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안녕 잘가 점심 맛있게 먹어 아유 가운데로 잠깐 네. 야 아니 어떻게 우리 학생들하고 남사당패 공연을 보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남사당패 공연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실제로 네. 보진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런 전통 문화를 좀 직접 보고 관람도 하고 하면은 훨씬 좋은 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오 어땠어? 재밌었어? 네.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줄타기. 줄타기랑 네. 오늘 좀 상모 좀 배워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게요. 제가 많이 배워야겠네요.
우리 친구 오늘 재밌게 또 체험하고 좋은 시간 잘 보내.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더라고. 저는 신기하면서도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아, 난 진짜 어떻게 저렇게 줄을 타는지.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아이고! 잘 봤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어. 밥 먹고 이것만 하는데 멋있게 해야죠. 저 아까 줄타기 할 때 사실 네. 발만 봤어요. 네. 어떻게 하면 저 발로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원래 네. 해보기 전에는 다들 계획이 있죠. 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저희 여기는 공연장이고 네. 이 윗공간은 저희 연습공간이에요. 아유, 연습실 또 있어요? 예, 예, 예.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시죠.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여쭤보셨는데 에바 씨가 가능성이 있겠냐. 네. 네, 여쭤보셨는데 한번 체험해보고 네.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위로 같이 네. 올라가시죠. 아, 어려울 것 같은데. 아, 나 기대돼. 오. 체육관이 체육관. 헬스장 같아요. 아, 오. 저희가 몸을 만드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네. 이렇게 구비해놓고 운동하는 거죠. 런닝머신이랑 자전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니 안가 보니까 이렇게 돌 때 진짜 이 웨이트가 안 돼 있으면 함부로 돌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예전엔 칠무동이라 그래서 6명까지도 올렸었는데 너무 위험해서 네. 4명을 드는 걸로 변경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몸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운동 장비들을 네. 가지고 있고 저희 단원들이 항상 다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렇죠. 여기 그 큰 건 뭐예요? 아까 접시 돌리는 거 보셨죠? 네. 조그만 것들. 네. 그거를 확대시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게 있어요? 네. 이야, 엄청 커요. 저게 아마 저희 전국에서 저희가 돌리는 번화가 아마 제일 클 겁니다. 저게 왜 번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은 많은데요. 네. 이거 돌리면 돈을 버나 해서 뭐 버나. 돌리면 돈을 버나 해서 뭐 버나. 진짜인 거예요? 잠깐만요.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와. 엄청 크네요. 버나가 에바보다 크네요. 와. 그렇죠. 뒤에 숨으시면 아예 안 보실 거예요. 네, 저 뒤로 약간 들어. 제가 165cm예요. 네. 해봐. 해봐, 어딨어요? 해봐. 버너. 버너 뒤에 있어요. 네. 와, 이게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있겠죠? 오. 와. 오. 와. 야. 날라오면 무기인데? 오. 오, 오. 와. 와, 어떻게. 야,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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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아, 이것도 돌려보고 싶어요. 저 요거 한번 돌려봐도 돼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죠, 그럼. 레이디 퍼스트, 도전해봐. 오차. 이제 우산을 쓴다는 생각으로 가운데 서 계시면 돼요. 자, 가운데 쓰고 이제 얘를 예, 돌릴 거예요. 하나, 네. 둘. 돌린다고요? 자, 가운데 꽉 잡고 계세요. 가운데. 네, 하나, 둘, 셋.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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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돈다. 아, 돌아요 돌아요 잘 돌아요 잘 돌아요. 오, 잘 돌아 잘 돌아.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오, 잘 돌렸어요? 잘 돌렸어. 네, 잘 돌렸어. 잘하셨어요. 잘 돌렸어. 와, 이제 근력이 왜 이거 다 있는지 알았어요. 오, 근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서 지금 번화 장인 느낌도 있었지만 이태리 피자 장인인 줄 알았어. 네. 이태리 피자 축제에 장인이 와서 돌리는 줄 알았어. 와,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 어깨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팠어요. 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한번 도전을 해보시겠어요? 네. 자, 이제 저보다 남자분이시니까. 네. 자, 으차. 으차. 자, 거기 서 계시면 네. 두 손으로 잡으세요. 두 손으로? 네. 오, 넓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넓게. 이렇게? 네, 네, 네. 자, 하나, 둘. 오! 오! 돌려, 오! 돌려. 돌려. 오! 오! 아짜! 와! 오, 잘하시네요. 아싸! 잘한다. 자, 여러분! 보시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아, 선생님! 네. 제가 할까요? 야! 이제 그만하실까요? 아프죠? 어깨가 너무 아파. 선생님. 네. 이게 보시는 거보다 여러분들이 보는 거보다
훨씬 어려워요. 아, 무거워요. 어. 일반적으로 쓰는 네. 번화를 준비를 해왔어요. 네. 네. 여기서 돌려서 천천히 해서 점점점 빠르면서 오. 가운데로 살살살살살 모으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오. 하나. 아, 이거 자체가 안 돼. 아! 돌리는 게 안 돼. 천천히 급하게만 모으시면 안 되고. 아, 천천히.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보는 것보다 진짜 한 바퀴 돌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엔 재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재능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뭐 줄타기도 있고, 네. 풍물놀이도 있고. 네. 아니 근데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저희 여섯 가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네. 방금 배우신 번화. 그다음에 풍물놀이. 풍물놀이. 줄타기. 살판. 살판. 네. 살판 났네. 아. 잘하면 살판, 못하면 죽을 판. 오. 네. 보는 사람은 살판, 하는 사람 죽을 판. 정답입니다. 네. 덜미. 덜미? 인형극이요. 나무 인형 가지고 하는 인형극이 있고, 그 다음에 탈을 쓰고, 덧배기. 네, 풍자를 하는 덧배기. 오~ 이렇게 있는데, 다음으로 해보실 만한 게 얼음, 줄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타기요? 네. 오,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줄타기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하고 싶어요. 줄타기 좀 알려주시죠. 네. 자, 그러면 줄타기 네. 네,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저희한테 줄을 배우는 친구들 네. 그리고 지금 줄을 타고 있는 사람들도 몸을 푼다든지 연습하는 그 줄이에요. 이 줄을 실제로 한번 타보시자고요. 오. 근데 낮은데도 좀 무섭다. 그러니까 아까랑은 또 느낌이 좀 달라요. 저부터 하나요? 네. 이건 뭐, 아, 이게 뭐예요? 저희가 연습을 할 때 잡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갈게요. 줄 조금 더 위에 잡으세요. 네, 좋아요. 파이팅! 선생님! 아! 선생님, 그럼 이제 줄 없이 가나요?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해보죠. 자, 갈게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으니 내 그쪽으로 가리라! 기다리러 가라! 내 그쪽으로 간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바지가 터졌다! 잠깐만! 바지가 터졌어요! 어, 진짜요? 바지가 터졌어! 잠깐만! 잠깐만, 바지가 터졌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지가 터졌어! 아, 진짜! 바지가 너무 많이 터졌는데? 오! 됐어, 다음 거! 아, 너무 웃겨. 아. 바지 감사히 잘 입겠습니다. 아. 이 줄타기는 일단, 네. 위험한 재주인 걸로. 네. 줄타기는 바지가 여벌이 꼭 있어야지 타는 그렇죠, 걸로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네. 이 줄을 저희가 미끄럽고 위험하다 그래서 남사당 용어로 얼음이라고 하고, 얼음. 줄을 타는 사람을 얼음, 산이라고 해요. 얼음은 네. 그 우리가 그 작아온 그 얼음이에요? 예, 예, 맞아요. 오. 오, 미끄러워서요? 네, 네. 오. 이번에는 네. 덧배기라는 덧배기? 네. 자, 오. 저희 넓은 데로 이동해서 덧배기 네.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탈춤을 출 때 네. 손 이렇게 차고 하는 건데요. 한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삼? 네. 삼. 한삼. 자, 이렇게 손목에만 딱 끼시는 거예요. 아, 손목에만? 네. 원래는 토시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제 여다지라 그래요. 네. 몸으로 내 팔로 열고 다시 닫는다 해서 오. 여다지라고 하는 한국의 춤은 각지게 추는 게 아니라 원으로 추셔. 아, 동그랗게. 예. 그래서 왔을 때도 최대한 모든 것들을 동그랗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오.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근데 이게 오, 잘한다. 잘한다. 근데 표정이 좀 이상해. 괜찮아요. 원래 탈수가니까. 탈수니까. 표정 탈로 가려져요. 네. 덧배기라는 거는 모든 동작이 크고 표현도 과해요. 오. 왜냐하면 사람은 표정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탈은 표정이 한 가지예요. 아. 그렇다 보니까 저를 한 번만 선생님 불러주시겠어요? 네. 조용하게. 네. 선생님. 안 들리는데 이렇게 가요. 오. 그냥 와서 어? 이게 아니라 네. 내가 안 들린다는 걸 몸으로 표현을 해요. 오. 그래서 동작이 다 크고 오. 좀 왜 이렇게 과장돼 보이지? 할 정도로. 그냥 연기를 하면 되는데 왜 탈을 썼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희가 조선시대에 네. 활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계급이 있죠. 네. 노비부터 평민, 뭐 천민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주된 내용이 양반을 욕해요. 아 근데 얼굴이 비치면 안 돼요? 얼굴이 비치면 바로 잡혀가죠. 아~ 정체를 숨기기 위한 그런 도구였던 거죠. 아 너무 재밌다. 이런 이유가 있는지 잘 몰랐어. 아니 그러면 오히려 좀 저랑은 잘 맞거든요. 과한 게? 과한 게. 예. 네. 아. 이 개그 프로보다 조금 더 과하면 된다라는 느낌이라. 그렇죠. 춤을 한번 쭉 한번 해볼까요? 오, 네. 좋습니다. 예. 네. 주만상 쳐보는데! 응! 얼씨구, 절씨구, 치유하자. 좋다! 마무리! 쉐! 공득 탈락! 아 박자가 수가. 박자가 너무 힘드네요. 네 익숙하지 않은 박자라고. 아 박자 맞지. 선생님 눈이 하나가 될 뻔했어요. 네. 아 선생님 그럼 저희가 오늘 제가 남사당패 다 배운 건가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 뭐가 또 있었나? 풍물놀이의 기본인 상모돌리기. 아 자 이번에는 네. 아까 공연할 때 보셨던. 12발 상모라 그런 거예요. 와, 네. 이거 정말 걸음, 먹고 싶어요. 네, 걸음걸이로 12발의 길이를 가진 그런 상모예요. 네. 엄청 긴 건데, 그럼.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멀리 갈까요? 네, 조금만 떨어져도 돼요. 네. 자, 얘는 기니까. 오오오! 와, 엄청 길어. 돌리시는데 그냥 이 무게를 느끼고 오. 고개가 운동, 목 운동하듯이 가볍게 해주시면 이렇게 돌아가요. 점점 힘을 올리면 무게감에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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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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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 기술 중에는 이 힘만 가지고 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하고 뭐 영화도 나오셨다고 했는데 아 왕의 남자에 나왔죠. 오~ 나오는 장면 이걸걸요? 오~, 오~, 오 와. 그거 왕의 남자에서 그거 하신 거예요? 네 이거였습니다. 오. 그리고 3초 등장하고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아요. 와. 아, 이 3초가 없었으면 천만이 되지 않았어요. 아, 그쵸. 네. 중요한 장면이었어요. 자, 요렇게 요 무게를 느끼면서 약간의 이렇게 웨이브 하듯이, 웨이브. 허리 운동하듯이 고개를 살짝 돌려주면 이렇게 돌아가요. 오. 자, 에버 씨. 네. 자, 도전. 먼저 네. 도전이요. 자. 묶으면 불편하니까 안 묶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여기 잡으셔도 돼요. 네. 던져보세요. 카메라 보고 그냥.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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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게 돌리면 돼요. 그렇게. 네, 흔들리니까. 오, 되는데, 되는데? 오, 이렇게 쉽게 되면 안 되는데? 재능이 있나요? 오, 좋아요. 옆에는 밀화되고 있고요. 선생님, 네. 선생님 이거 왜 이래요? 밀화됐습니다. 아, 아 좋아요. 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무게감 아 좋습니다 오 잘 돌리는데 오 어 선생님 근데 멀미나요 오 프로다, 어,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오 오 재능을 찾았어 재능을 찾았다 야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오 된다 된다 오 잘한다 잘한다 아 좋다 무게감 놓치면 안 돼요. 잘한다!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잘한다! 자, 돌아야,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잘한다! 돌아? 어디로 돌아? 좋아, 좋아, 예. 잘해, 잘해! 반대로, 반대로 도세요, 반대로. 잘해, 잘해, 잘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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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잘한다! 오, 뛰어넘기까지? 안 돼, 안 돼. 오, 되잖아, 되잖아! 오, 안 된 거 됐어, 안 된 거 됐어! 자, 오, 사자, 사자! 오! 사자까지는 안 되네. 와! 와. 이거 해보니까요 네. 쉬운 게 없고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네. 이거 하면서요 제일 힘들었던 점 뭔가요? 아, 지금 하셨던 거를 저희는 오랜 세월을 했다 보니까 실력을 쌓아가기 위한 연습도 힘들었지만 네.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금 괄시받는 느낌? 무시당하는 느낌 최선을 다한 공연이 무시받거나 괄시받으면 너무나도 힘든데 네. 그런 인식은
이미 많이 바뀌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진짜 싹 바뀌었으면 좋겠어. 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예. 아. 이 체험을 하고 나서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을 지켜주시는 분들인데 무시당하면 안 되죠. 선생님 그럼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해요. 지금 해왔던 것처럼 지금 저희의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많은 활동을 해서 저희의 문화를 알리고 네. 그리고 더욱더 관람객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게 제 목표죠. 저는 외국인으로서 이건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요. 나도. 다른 나라에 가져가서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1년에 한 3번, 4번 해외 공연을 다녔었는데 팬데믹 이후로는 점점 줄었고 올해부터 다시 이제 해외 공연을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 조선시대부터 이어왔던 전통의 연희를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도 열심히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남사장패 무대를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례 빠지다! 얼씨구! 좋다!